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바라키현에서 어제 세 번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 앞바다 지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 약 10일 이내에 일본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바라키현, 지바현, 도치키현, 후쿠시마현 등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은 강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100년이 되는 지금 현재 간도 지역에서 지진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바라키현 지진과 함께 도치키현에서도 오늘과 어제 지진이 계속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인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도 지역에서 이상한 냄새의 이치 현상이 오늘 또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스와노세지마에서 분연이 4,800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관측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또한 남미의 칠리 사막에 눈이 쌓이고 사상 최초로 이 그린란드 얼음산의 이 해발 이 3,000m에서 눈이 아닌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